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례에 의해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할수 있죠. 근데 이 발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산세가 바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지연 발급 가산세입니다. 이 지연 발급 가산세는요, 발급 기한, 즉, 다음 달 10일 경과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인데요. 예를 들어, 2월 달에 공급을 한 경우 3월 10일까지 발행을 못하고 11일부터 그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 내로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됩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치 0.5%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행을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자는 2%,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필요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부실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요, 공급자는 부실 기재 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당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경정기간의 경정시 매입세 관련 가산세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는데 이 부가세 신고 시 반영을 하지 않고 추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이 매입세액을 확인을 받아서 추가로 매입세 공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5%, 신가전표는 1%의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발급, 가공 수치는 3%, 위장 발급, 위장 수치는 2%, 과다 발급, 과다 수치는 2%의 가산세를 부담을 하고요. 이 가공 발급은 아예 실물 거래가 없는데 이 서로 주고받은 경우이고요. 위장 발급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이 지연 발급 수취를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 납세하는 가산세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이러한 가산세들의 종류와 이 가산세율을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불성실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5월인 경우에 정상 발급, 지연 발급, 미발급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6월 10일까지 발급한 경우 정상 발급으로 가산세 없고요. 7월 25일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은 지연 발급으로 매출자 1%, 매입자는 0.5% 가산세를 부담을 합니다. 아직 확정 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발급인 9월 20일에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요, 매출자는 2%,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요, 매출자는 일기 확정분을 다시 수정 신고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관련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한 경우 경정 청구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자,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경정 시에는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 발급 수취 부과되나요?
이거는 두 가지 배치되는 예규가 있는데요. 이 부가치세법상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규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최근 예규는 발급 지연 발급 수취 가산세에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상 차고 정정 수정세액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에 부과되나요? 자,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의 종이발급 가산세는 매출자가 1% 부담하고요. 매입자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기사였습니다.